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아이고 아주 오랜만에 오셨네. 아유 소리 한번 빨리 좀 치워. 예. 한 몇 년간 더 하다가 어? 자식들한테 이 식당 물려줄란다. No. 물려주긴 뭘 물려줘. 야 저 생각 없이 주면 널 시구하고 받아야지 왜? 이 식당은 엄마 아빠한테 잘하는 살리한테 줄란다. 에이 이놈이 앱했네. 아들 하나나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딸 둘 있으면 되지 욕심은. 이거 오늘 수고온 비용이야. 전 괜찮습니다. 자식으로서 당연히 할 일이란 건데 수고비라뇨. 이런 거 받으면 도리가 아니지 아버님. 당신 철들었네. 나 이쁘지? 어디 no. 한국서이라도 이쁜 데가 있어야 칭찬을 하지? 맨날 똑같은 기획서에. 이러니까 우리 센터가 발전을 못하지. 공무원이 철밥통이라서 괜히 들어? 피 같은 국민 세금으로 자네 월급 나가는데 일이라도 제대로 해야지. 월급도 쥐꼬리만큼 주면서 사람 죽어라 비틀었잖냐. 7급의 박사라. 씨, 공부한 게 아깝다. 네 월급으론 이런 데 와서 먹기도 힘들 테고 오늘 마음껏 먹어. 돈 걱정 말고. 공부도 못하던 놈이 변호사는 또 언제 돼가지고. 참 부럽다. 야스. 아버지가 쓰러지셨대. 뭐? 아버지는요? 어떻게 된 겁니까? 혈당이 떨어져서 그래. 인슐린 맞고 괜찮아졌다. 이대로 있을 순 없어. 그래 결심했어. 사표? 오늘 냈어. 장인어른 저혈당으로 쓰러지셨는데 저렇게 고생하시게 놔둬도 돼? 그렇다고 사표를 덜컥 내? 야! 장인어른 쓰러지셨단 말 듣고 내가 얼마나 놀랜지 아냐? 딸 자식이라고 있는 게 어쩜 그렇게 무심하냐? 공무원이 아버님 건강보다 더 소중하겠습니까? 장인어른 쓰러지셨다는 소식 듣고 나니까 일이 손에 잡혀야 말이죠. 그 가게 일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텐데. 아버님 어머님을 위해서라면 제가 뭘 못하겠습니까? 이 가게를 위해서 살신성인할 테니까 그냥 믿을 만한 몸종 하나 두셨다 생각하시고 막 부리세요.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. 자네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. 이제 한시름 누이네. 자네한테 가게를 맡겨도 되겠어? 아싸! 그러니까 이 애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라고요? 네. 당신이 여기 와 있으면 어떡해? 오빠 아이까지 낳은 마당에 내가 죄인처럼 왜 숨어 살아야 해요? 나 당뇨병 때문에 힘없다 죽네 살아면서 어찌 마누라 산소장 취급하더니 딴년 보니까 힘이 섰냐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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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이 어떻게 되냐? 아이고 안방 쓰세요. 저희들 신경 쓰지 마시고. 아니 괜찮다는데 왜 자꾸 일어나? 에이 어른이신데 당연히 큰 방 쓰셔야죠. 저희는 작은 방으로 충분합니다. 고마워 자기야. 엄마만 편하게 해줘서. 자식이니까 당연히 그래야지. 아줌마 설거지 좀 깨끗이 해요. 아, 손님들 드실 건데 이렇게 얼룩이 남아있으면 어떡해요 진짜. 아, 유서방 바닥 좀 닦아요. 아우 바닥 꼬라지가 이게 뭐야 이게. 이 가게 물려받을 속세 마냐. 누가 그렇게 되게 내버려 둔다든. 그 참 이상하네. 어? 왜요? 돈이 모자라는 것 같아서. 유서방이 몰래 빼가는 거 아니에요? 그럴 리가 있나. 사람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요? 근처라고? 알았어 엄마 지금 내가 갈 테니까 기다려요. 아, 진작 좀 전화하시지. 갑자기 병원비를 달라면 어쩌자는 거야. 일단 좀 빌리자.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그게 유서방 돈이에요? 이게 무슨 일이야? 그게 아니고요 아버님. 아니 이게 뭐가 아니에요? 전 아닙니다. 정말입니다. 다신 가게에 나오지 말게. 정말 실망이래. 알턴이가 빠진 것처럼 시원하네. 물 좀 주세요. 네 이제 학원 다닐 때 식당 일하느라 힘들어서 그런지 전화가 왔어요. 아우 허리가 아파서 못 일어나겠습니다. 아 그래 누워있게. 안방 좀 비워주세요. 침대 없으니까 불편해서 안 되겠어요. 뭐 하세요? 빨래나 계시지. 지금 막 뵈려고 했네. 당신이
집에서 하루 종일 놀면서 뭐 하는데? 나만 노냐? 하루 왼종일 버러지처럼 빈둥거리는 장모님도 계시잖아. 뭐? 너 뭐하냐? 그게 엄마한테 할 말이야? 집에서 할 일 없이 먹고 사는 게 버러지지 그럼 뭐냐? 당신이 사람이야? 날 도둑 취급한 게 누군데? 도둑 취급해서 억울한 게 아니겠지. 그 가게에서 쫓겨난 게 억울한 거잖아. 에이 안 들린다 안 들려. 정리 끝나면 바로 집에 가. 엄마 혼자 집에 계시잖아. 가긴 어디 간단 말이냐? 네 신우 좀 이따 온다더라 보고 가. 너도 니네 아버지 닮았냐? 부려먹을 땐 죽어라 부려먹더니 여자 좋아하다 집안 망하지. 그 좋은 직장 마다하고 가게 봐줬으면 사람 공을 알아야지. 하찮은 짐승도 하는 걸 그걸 왜 몰라? 입 나불거릴 시간 있으면 고기나 재워. 네 신우 갈 때 싸가게. 엄마 나왔어. 아유 여기 과일 먼저 내와. 왔습니다. 어 그랬구나. 수영이 명절에 한번 보는 건데 그걸 못 참고 가자 그러냐? 그럼 나는 지금 엄마 집에 혼자 있잖아. 그러게 누가 지금 나오래? 난 더 이상 못해! 네 신우 송이 구워먹여야지 어딜 간다는 거야? 아가씨더러 직접 구워먹으라고 하세요. 저도 제 친정 있으니까 가봐야죠. 네가 친정이나 있냐? 엄마 혼자 계신 니네 집이 친정이야? 젊은 년이랑 붙어 사는 니네 아버지네가 친정이야?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. 넌 대체 뭐하는 거냐? 싸가지 없이 저러는 거 가만두고 봐.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끌고 와야지. 여보세요? 유서방? 시어머니가 하루만 더 있다 가라 그럼 있어야지. 싸가지 없이 그냥 가요? 갑자기 무슨 말인가? 하긴 배운 게 있어야지요. 최갑씨 딸이 오죽하겠습니까? 사람 개무시해놓고 말이야. 이제 저도 채갑씨처럼 똑같이 지원이한테 해줄 거니까 두고 보십시오. 아 술 너무 많이 마셨나. 아 속쓰려. 손님주가 벌어졌어. 너네 아버지 때문에 사표 낸 거 모르냐? 아버지 언제까지 핑계댈 건데? 누군 인생 다 말아먹었는데 네 눈엔 내가 핑계대는 걸로 보이냐? 어디가 앞이고 뒤인지 뽕만 넣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. 이혼해. 비열하고 치사하고 당신이란 사람 인간 자체가 바닥이고 쓰레기야. 이혼? 누구 맘대로 이혼이야? 이러지 마세요. 헤어지려면 네 집이랑 동정 몽땅 내놓고 네가 나가. 박사 아들 만들고 공무원 만들었던지 누가 인생 말아먹을 일 있어? 이혼해. 이 집 재산 다 주는 거냐? 그럼 해줄게. 안 해주면 당신 어머니 폭행죄로 고소하고 이혼 청구 소송할 거야. 누구 마음대로 고소해. 하라고! 지원이가 이혼을 해? 당신 때문에 지원이가 이혼하게 생겼다고요. 이제 속이 시원해요. 뭔 소리야? 내가 뭘 어쨌다고? No. 멀쩡한 사람 도둑놈으로 몰아서 내쫓질 않나. 유서방이랑 유서방 식구들한테 얼마나 구박받고 사는지 알기나 해요. 아저씨! 아저씨 괜찮으세요? 몸조리 잘하세요. 그만 가볼게요. 다홍이 때문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. 주방 아줌마한테 맡겨놓고 와서. 얼른 가봐. 내일 야스. 또 올게요. 이거 한 숟갈 더 드시고. 당뇨에 신장이 나쁘면 많이 안 좋은 거 아니야? 유언장? 당연히 우리 다홍이 앞으로 다 해놨지. 내가 그 맛에 노인네 데리고 살지 이 고생을 왜 하겠냐? 오빠! 아이고 우리 다홍이 놈 잘 있나? 어디 보자. 아이고 이러고. 사무장 그것도 잘만 하면 짭짤하다더라.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. 일은 잘 해결하겠습니다. 어 왔냐? 너 저 이제 어떻게 아냐? 꽤 돈 좀 있는 양반인데 유언장 때문에 사무실 찾아왔더라고. 어린 아들놈 준다고 유언장 작성할 땐 언제고 재산을 몽땅 두 딸들에게 또 돌린다는 거야? 몸이 안 좋아지니까 조강지처가 생각난 건지. 그래서 유언장 바꾼 거 알고 그 여자 널 찾아온 거야? 야스 꽁지에 불난 거지. 저기 오늘 내가 급한 일 있어서 먼저 좀 가봐야겠다.
미안해. 다음에 또 보자. 저기 오빠 내가 no. 짐 싸놨어.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뭐 서류 정리할 것도 없고. 오빠 아들이에요. 세상에 하나뿐인 오빠 아들. 걱정하지 마라.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할 테니까. 식사하세요. 장모님 좋아하시는 사과랑 배서 왔어요. 제가 그동안 힘들어서 잘 모시지도 못했는데 이거 잡수시고 그동안 섭섭하셨던 거 싹 다 잊으시는 겁니다. 예? 어우, 오랜만에 우리 예쁜 마누라 한번 안아보자. 갑자기 왜 이래? 까칠하게 왜 이래? 이게 미쳤나? 잘못했으니까 그만 들어와. 한 번만 용서해줘 여보. 어? 다녀왔습니다. 다 내 잘못이다. 그 여자는요? 에미야, 그냥 가게에서 나갔다며? 네? 진짜 그럴 것이지. 네 아버지가 재산 네 언니랑 네 앞으로 다 해놨다더라. 나중에 전화드릴게요. 아버지, 유언장 언니랑 내 앞으로 했어요? 그래. 아니 근데 그건 네가 어떻게 알았냐? 어쩐지 이 인간이. 나 우리 여보야가 제일 예뻐요. 여보야, 나왔어. 당신 좋아하는 족발. 어머니한테 전화 왔더라. 아주 잔머리의 대왕이셔. 어쩐지 꼴이 살랑된다 싶더니 아버지 재산 눈독 들이고 북치고 장구치고 당신 혼자 다 해놓고 누굴 원망하는데? 배운 놈이 더 무섭다고 온갖 막말 다 쏟아 놓고 당신 어머니까지 거들어서 사람 못 살게 굴고. 당신 신보가 그러니까 그런 여자가 들어와서 당신 내쫓은 거야. 알아? 내가 이 입 딱 봉하고 살 테니까 여보야가 한 번만 봐주라. 어? 너 같은 인간이랑 같이 살 생각 추워도 없으니까 당장 나가! 나가! 나가라고! 아 여보! 아 여보! 여보아! 장모 아내를 함부로 대한 것은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되며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사무실에서 난동을 피운 시어머니는 명예훼손 및 폭행 등으로 고소될 수 있고 남편에게 청구할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습니다. 여러분 가정은 행복하십니까?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